안녕하십니까. 2019년 1회차 전기기사 필기와 실기 합격하여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최입니다. 저는 전기전력계통 에너지산업 관련 회사에 취직하고자 전기기사가 필요했고, 전기기사 취득을 위해 여러 인강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배우락 강의가 원리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알게 되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강의는 너무 단기간에 자격증만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전기기사에 합격하니 정말 속이 시원하고 전기 관련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19년 1회차 필기와 실기 난이도는 모두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과목은 준비기간이 다소 길어 실기보다 자신 있었지만, 실기는 한 3주 정도 기간에 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민이 많아서 불안했지만 생각보다 1회차 실기가 쉽게 나와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득점까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원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배우락 강의에서 기술사님들의 양질의 강의 덕분에 더욱 원리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단기간 단편적으로 기사 취득만을 목적으로 타사의 인강을 수강하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알도록 가르치는 배우락이 정말 좋은 강의라 생각하고, 이 덕분에 짧은 실기 준비 기간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눈으로만 학습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A4용지에 책식을 써보고 유도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 방법이 전자기학과 전기기기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목들은 식유도를 통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 식을 직접 이해하고 써보는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썼던 전기자기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책을 제가 많이 갈토록 썼었고, 중간중간에 식 같은 게 많이 유도하고 문제 풀 때도 최대한 유도한 식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이후에 공기업 채용에도 전공 직무 관련해서 전자기학이나 아니면 전기기기 과목 또는 전력공학 시험을 쳐야 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직접 써보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후배님들도 공부할 때 이 방법을 쓰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최완호 교수님입니다. 최완호 교수님은 전기기기 과목을 담당하시는데 정말 원리의 이해를 중요시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공부하다가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헤매는지 어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시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도 중요하게 짚어준 부분은 빨간색 펜이나 필기를 따로 해둬서 암기하기도 편하게 도움을 주십니다. 멘트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셔서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많이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완호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덕분에 전기기기 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합격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기기사 공부를 할 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자격증 취득 후를 상상했던 것입니다. 공부는 길게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멘탈 관리가 중요하고, 또 전기기사 자격증을 얻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정말 모든 일에 자신감 있고 또 대부분의 기업에서 후배님을 부르는 상상을 하면 힘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기시험 치고 한 달도 안 되는 실기 준비 기간이 있는데 짧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필기 공부를 원리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기는 정말 필기에 직결됩니다. 필기 공부를 기출문제만 외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기술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원리까지 익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기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익혀서 꼭 전기기사를 취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